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부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표현은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짜이를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너를 붙여서 만들어봤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국어 복습해보겠습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래요라는 말은 뭐뭐하기를 바래요라는 패턴인 주닌 주르륵 패턴을 사용해서 주닌 하오 윈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좋은 꿈 꾸기를 바래요라는 말은요. 주닌 하오 멍 이렇게 응용했었죠. 생일 축하합니다란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생일에 즐겁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생일 콰일러 이렇게 말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즐겁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성탄지에 콰일러 이렇게 말했죠. 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라는 말 역시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유쾌하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조모위콰이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춘절에 유쾌하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춘제 위콰이 이렇게 말했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말 역시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중추절에 즐겁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총치우지의 콰일러 이렇게 말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즐겁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신년 콰일러 이렇게 말했죠. 자, 마지막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란 말은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여행 도중에 유쾌하기를 이러한 구조로 주닌 리투 유콰이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의 가장 또는 아주 너무 또는 훨씬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어순이 중요하다. 보통 형용사 앞에 정도를 의미하는 부사를 붙이면 다양한 정도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도 부사를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면 첫 번째, 쪼이라는 단어는요.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 가장 뭐뭐하다는 최상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타이라는 단어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는요, 아주 너무 뭐뭐하다는 정도의 심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껑이라는 단어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 훨씬 뭐뭐하다는 정도의 비교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맛있다, 好吃, 가장 맛있다, 最好吃 이렇게 말하고요. 비싸다, 贵, 너무 비싸다, 太贵 이렇게 말하고요. 싸다, 싸게 하단 말, 비엔이, 저것보다 훨씬 싸다는 말은 껑 비엔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정리해보면 문장 맨 그대로 막아오면 의문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의문문, 뿌는 현재 부정, 메인은 과거 부정, 문장 맨 그대로 가오면 뭐뭐 했다는 완료를 의미했고요. 야오 什么什么了 곧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를 의미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정자이 什么什么呢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을 의미했고요. 오늘 배우는 쪼이 가장이라는 최상급, 타이 아주 너무라는 정도의 심어, 끙 훨씬이라는 정도의 비교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아요 라는 말은 우선 좋다, 하오. 그래서 가장 좋다는 쪼이만 붙여서 最好. 근데 무엇이? 이것이. 그래서 这个最好.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단어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그녀가 가장 예쁩니다란 말은 우선 예쁘다, 漂亮. 가장 예쁘다란 말은 쭈이만 붙여서 쭈이漂亮. 근데 누가? 그녀가. 그래서 타 쭈이漂亮.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똑똑합니다라는 말은요. 우선 똑똑하다, 즉 총명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총밍. 그래서 가장 똑똑하다는 말은 쭈이만 붙이면요. 쭈이총밍. 근데 누가? 제가. 그래서 워 쭈이총밍. 이렇게 만들겠죠.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그가 제일 빨라요라는 말은 우선 빠르다, 快. 제일 빠르다는 말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쭈이만 붙이면 되겠죠. 쭈이快.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서는요, 우리말 그대로 제일 빠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동사 뒤에 더를 갖다 붙이고 그 뒤에 어떠하다는 정도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이해해보면 그 동작의 정도가 뭐뭐하다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면 말을 잘하다는 말은 말하는 정도가 좋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셔서 说得很好 이렇게 말하고요. 늦게 오다란 말은요, 오는 정도가 늦다 이렇게 이해해서 来得很晚 이렇게 동사 뒤에 정도의 표현을 나타내는 패턴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일 빠르다는 말은 달리는 정도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跑得最快. 근데 누가? 그가. 그래서 他跑得最快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떡떡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코코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또 다른 패턴을 살펴보면요. 아주 좋아요라는 말은 우선 좋다, how. 그래서 아주 뭐뭐하다는 새로운 패턴을 정리해보면 타이 什么什么了 이렇게 정리해서 그 사이에 단어만 딱 끼면 되겠죠. 타이 하얼러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또 가볼까요? 당신은 아주 훌륭합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훌륭하다, 빵.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는 말은 타이 什么什么了 패턴을 사용해서 타이 빵러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누가? 당신이. 그래서 니 타이 빵러 이렇게 말하겠죠.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춥다, 렁. 그래서 너무 춥다 라는 말 역시 타이 什么什么了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장 맨 끝에 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이 렁. 근데 언제? 겨울이. 그래서 동티엔 타일렁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이것을 응용해서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라는 말은 우선 비싸다, 꼬이. 너무 비싸다, 타이 꼬이. 근데 무엇이? 이것이. 그래서 저거 타이 꼬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라는 말은 우선 좋다, how. 훨씬 좋다라는 말은요, 더욱 훨씬이라는 뜻에 更만 붙여서 更好. 근데 무엇이? 이것이. 그래서 这个更好 이렇게 말하고요. 이어서 저것이 훨씬 예뻐요라는 말은 우선 예쁘다, 보기 좋다는 말로 이해하셔서 好看. 그래서 훨씬 예쁘다는 말은 更만 갖다 붙여서 更好看. 근데 무엇이? 저것이. 그래서 那个更好看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쌉니다라는 말은 우선 싸다, 싸게 하다는 단어인 便宜. 그래서 훨씬 싸다는 말은 更便宜. 근데 무엇이? 이것이. 그래서 这个更便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그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라는 표현은 우선 원하다, 필요하다는 동사 要. 근데 무엇을? 더 큰 것. 그래서 크다, 따. 더 크다, 更大. 더 큰 것 하게 되면 更大的 뒤에다 더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더 큰 것을 원하다라는 문장은요, 원하다, 더 큰 것을 이러한 구조로 要更大的. 근데 누가? 그가. 그래서
타야更大的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자,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비싸요라는 말은 우선 비싸다, 꽤. 그래서 훨씬 비싸다, 꽤. 근데 무엇보다? 이것보다. 여기서 잠깐. 우리말의 뭐뭐보다라는 패턴은요. 비라는 단어 뒤에 비교 대상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란 말은 비워. 어제보다란 말은요. 비주어티엔. 이렇게 만들어가는 패턴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말은 비저거更贵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라는 말은 우선 쉽다, 롱이. 훨씬 쉽다, 更容易. 근데 무엇보다? 영어보다. 그래서 比英语更容易.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조심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오늘 너무 바빠요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정리할 패턴은요. 앞에서 배운 표현인데요. 우리말 한자 클 태자를 사용한 타이 샤마샤말러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특징은요. 첫 번째, 아주 대단히 뭐뭐하다는 긍정의 표현과 두 번째, 너무 지나치게 뭐뭐하다는 부정의 표현. 세 번째, 문장 맨 끝에 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만약 오지 않는다면 부정의 어감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요 라는 표현 역시 타이 샤마샤말러의 표현을 사용해서 외워두시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 망러. 근데 오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찐티엔 타이 망러.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문장 맨 끝에 너를 빼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찐티엔 타이 망. 자, 이것을 응용해서 오늘 너무 추워요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선 너무 뭐뭐하다라는 패턴에다 가운데 춥다라는 단어만 딱 갖다 끼면 타일렁러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오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찐티엔 타일렁러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문장 맨 그대로 러를 빼서 말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찐티엔 타일렁. 자, 그럼 다음으로 이건 너무 비싸요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너무 비싸다라는 뜻을 생각하면서 패턴을 응용해보면 타이꿰일러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여기다가 이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타이꿰일러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문장 맨 그대로 러를 빼서 말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저거 타이꿰. 문장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보세요 관광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조심해서 아하! 자,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말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요. 짜이 동사파. 예를 들어 다시 구경하세요라는 말은 짜이 캄바. 다시 드세요라는 말은 짜이 츠바. 그래서 여기다가 말하드라는 동사만 딱 바꿔주면 짜이 쇼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이걸 응용해서 우리말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만들라고 싶다면 바로 한 번이란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말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와 같은 동작의 양은 반드시 어디에 위치한다? 그렇죠. 반드시 동사 뒤에 위치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뭐뭐해 주세요. 다시 말하다. 한 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칭자이슈어이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고맙습니다만 됐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말에 됐습니다란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필요하다란 말, 요. 필요 없다, 보요. 비슷한 표현, 보용.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더 이상 필요 없다란 말 하고 싶다면, 보야얼러. 비슷한 표현, 보용얼러.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부정을 의미하는 뿌가 문장 맨 끝에 러를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뿌, 什么什么러. 뿌와 러가 만나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뜯어보면 고맙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셔서 이렇게 말하겠죠. 시시 부용러. 비슷한 표현 시시 부야얼러.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달려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요. 시시라는 단어 뒤에 대상이나 혹은 고마운 내용을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관심에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렇게 말하겠죠. 시시 닌더 관심.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라는 말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우리말에 뭐뭐한다 면면면면 이라는 표현이죠. 부사 쯔우 역할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곧 즉시, 두 번째 바로, 세 번째 뭐뭐한다 면면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어는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이 점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있다 말 그리고 뭐뭐한다 면면면 말해요 라는 문장 구조로 요화지우说吧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역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은 너무 뭐뭐하다는 패턴인 타이 什么什么了 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진티엔 타이 망러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오늘 너무 추워요 라는 말은 진티엔 타일렁러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이건 너무 비싸요 라는 말은 어떻게 말했나요? 저거 타이꿰일러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은 다시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인 짜이 동사바 패턴을 사용해서 짜이 수어바 이렇게 말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은 동사 뒤에 한 번이라는 동작의 양이 오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请再说一遍 이렇게 말했죠. 고맙습니다만 됐습니다란 말은 고맙습니다만 필요 없습니다란 말로 이해하셔서 谢谢不用了 또는 谢谢不要了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했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말은 谢谢라는 단어 뒤에 대상 또는 고마운 내용이 따라 붙는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谢谢您的关心 이렇게 말했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라는 말은 있다 말 그리고 뭐뭐한다 면면면면 말해요 라는 문장 구조로 요화지우说吧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